혈기의 불참의 관계로 기권패로 하고, 저는 제 김치볶음밥만 만들어서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어. 뭐야? 네, 아, 이렇게. 오늘, 자, 빅스베. 요리를 가장 못하는 남자들의 대결. 아니에요. 저는 이미 입증됐다고요. 뭐가, 뭐가? 형,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오늘 이 브이앱의 포인트는 어쨌든 제가 형을 약간 놀아주는. 놀아준 너? 예. 네. 아, 원래 혁이랑 뭐 할까 하는데 이제 아, 팬분들의 요청에 의해 그런 거야? 아. 혁이와 홍빈이 이제 막내 라인배 요리 배틀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가지고. 배틀이 되냐? 무슨 뜻이죠? 아, 내가 요리 못해가지고. 아, 형이요? 아, 요리 워낙 못하니까. 형 오늘 약간 어쨌든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네. 이건 저한테 좀 익숙한 곳이거든요. 네. 저한테 요리를 좀 배우고 네. 하는 시간으로 알시면 될 거예요. 아, 긴장했어? 아, 긴장한 것 같은데? 잘. 자, 그럼 우진이가 오늘 어. 주제가 뭐죠? 요리? 아, 일단 딱 재료만 봐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게 딱 재료만 보시면 알겠지만 김치, 양파, 계란, 밥. 딱 봐도 김치볶음밥. 딱 봐도 누가 봐도 네. 계란은 역시 부가 서비스로 그쵸? 계란 프라이 할 수도 있고 밥에다 계란을 이렇게 비빌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스킬풀하게 쓸수 있는 아이템으로. 평소에 어떻게 김치볶음밥 좀 해보셨어요? 아, 처음이다. 아, 저도 야, 정말 여러 가지를 근데 형, 우리는 그게 좋은 게 있어. 우리가 요리를 못하거나 만약에 결과물이 안 좋아도 절대 자책할 필요가 없어. 왜? 왜냐면 우린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있어. 아, 시청자분들이 시키는 거야? 우리 할줄 모르잖아. 아, 그치. 나 근데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레시피 아, 검색해봤어. 진짜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 컨셉을 정했어. 내 김치볶음밥의 타이틀은 자취생. 자취생? 자취생 김치볶음밥. 뭔데요? 자취생들이 그냥 이렇게 김치에다가 밥 이렇게 해서 비벼먹는 약간 그런 아, 약간. 간단하고 맛있는 아. 단시간에 할수 있는 최상의 요리. 그럼 전 약간 상만되게 레스토랑용 김치볶음밥. 어떤 느낌인지 알죠? 고기 스테이크 가져왔어? 아니, 아니요. 아니야. 그러니까 맛보다 뷰티에 신경을 쓰겠다. 아, 약간 데코. 예. 아. 자, 여기 그러면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쵸. 네. 본격적으로 합니까? 시작을 해볼까요? 좋아, 그러면은 합시다. 드려운데 어떻게 시작하지? 손을 다시 씻어야겠다. 일단 반지를 빼고 손을 씻고 자, 정말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네. 제가 알기로는 우선 여기에 뭘 볶아야 돼요. 그치? 아 근데 김치가 너무 크니까 김치를 썰어야 될것 같아. 근데 이걸 지금 손으로 썰면은 여기 손을 못 대잖아요. 씻어야지. 또? 계속 씻어야지. 아, 그렇긴 하네. 아, 일단 장갑 없나? 이 장갑 끼고 썰면 되나? 5분? 5분 전인가? 그래서 이제 김치를 한번 썰어 봅시다. 너뭐 썰어 본적 있냐? 칼질도 제가 배웠죠. 어떻게? 익스가 사랑한 아시아에서.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손톱이 안 썰린다고. 그쵸. 그 나도 요리 프로그램에서 봤거든? 근데 안 돼, 잘.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건 약간 어쨌든 우리가 김치 이 크기 잘게 썰어야 하기 때문에 안 다치게 그냥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다지듯이 아, 하면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 될것 같아. 느낌 이상한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너가 어디서 잘린 김치 꺼내는 거 아니지? 대충. 뭐야? 아, 아니, 하세요. 뭐야? 아니, 하세요. 너는 왜 장갑 끼워? 다르게 해야지, 형, 다르게. 형이랑 나랑 다르게. 아. 아. 원래 요리는 손맛이야. 그쵸? 어. 시작부터 다르죠? 아.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는. 이상해. 자, 장갑을 끼고. 야. 안 썰려. 얼마나 해야 되지? 근데 내가 여태까지 안 밝힌 게 있는데 네. 내가 미각이 좋아. 아, 그쵸. 내가 그래서 먹어봤던 최상의 김치볶음밥의 그 약간 재료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넣을 수 있는 대답도 안 해주네.
집중 집중하지 마. 칼질할 땐 집중을 해야 돼. 이렇게 막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쏠리더라고. 맞아요. 왜 그러지? 안 쏠려요. 엄청 잘게 썰어야겠지? 김치볶음밥은? 그쵸. 두 번 썰면 되겠지? 아 칼질도 한 두 번 해봤다 보면 이제 좀 썰리네. 어제 우리가 또 새벽에 그렇게 어? 마우스를 저같이 요즘 상대 적들 우리가 열심히 해치웠지. 아 네가 그래서 겐지를 그렇게 했구나? 칼질하려고? 굶 주세요. 아니 이게 과학이 있습니까? 이게 과학이 있어요. 나도 못했어. 아, 그래요? 아, 웃겨서 나도 못했어. 아, 됐어.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니야? 잘 쏠렸다. 해서 김치 국물과 약간 맛만 내고 김치는 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정도 맞나요? 이 정도만 잘게 썰면 되겠죠? 양도 그렇고. 적어 적대. 적어? 적어? 난 상당히 야 나도 많이 했는데. 난 상당히 사람들 많아. 아 넌 적네. 넌 적. 난 적당한 것 같아. 좀 보자. 아 조금만 더. 오오 비닐 작업을 제 손가락이었어. 아 난 적당한 것 같죠. 1인분 적당히 오케이 오케이 적당히. 이렇게 해서 칼 뒷면으로 찍으면 안 되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안 되지. 아 그렇지. 아 큰일 날뻔. 아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에 달구고, 그렇지 달구고 올리브유를 넣으면은, 그렇지 올리브유나 버터를 넣어도 된대요 형. 뭐야 돌아가는 편의 거니? 가스, 된 거야. 아 이런 거 막 멋있게 하던데. 난 손을 씻고.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좋았어. 응? 자, 저는 불이 켜진 건가? 꺼진 건가? 켜진 거지. 아니다. 이걸 다시 눌러. 아 이게 된 거야? 아 그러네. 아, 이게 표시구나. 됐다. 됐다. 멋있어. 아 이거 켜놓고 달궈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김치를 썰었으면 정말 효율적인. 양파를 먼저 볶아라. 양파를 볶으라고? 양파를 먼저 볶으라고. 아 그럼 양파를 썰자. 아 양파도 그럼 썰어야 돼. 아 여러분들 요리 형 이거 양념 씻고 나는 색깔을 꺼내고. 내가 말했지 난 자취생이라서. 아 형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이거 우리 어쨌든 둘 다 못 쓰니까 하나 딱 반 쪼개서 나눠서 씁시다. 이거를 아 반으로 쪼개. 원래 반으로 쪼개야 돼. 맞아. 양파를 반으로 쪼개서. 오. 됐어. 여기 가져가. 고마워요. 그래서 아니지. 눈 떠가야지. 눈 밑으로 가야지. 알고 있었어. 굴리는 중이었어. 이렇게 잡고 봐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써는 거지. 이렇게 써는 거지. 이게 면이 있어요. 여기 딱 썰리는 면. 아니 막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일자로 이렇게 썰던데. 그리고 형 잠깐만 그만 썰어. 됐어. 네. 썰고서는 얘를 또 썰어야 돼요. 그치 이렇게 해서 나와 얘를 썬다. 네 맞나?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누굴 가르치냐. 이 정도면 될 듯. 내가 정말 V앱은 어린 사람도 모든 연령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혈 사태는 안 일어나게 조심해야겠. 재규 방송이라는데요, 형 저희. 아 무슨 소리예요? 진짜 조금 쿡방 모르세요? 쿡방 조금 웃겼어 방금. 아 정말 정말 어이가 없네. 여러분 자취생들이 다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프라이팬 타는구나. 타. 버터 올려? 아니야 제가 올. 양파부터 올려? 올리브. 여러분 뭐부터 올려요? 무슨 적당해. 순서를 딱 정해주세요. 올리브유. 올리브유 있습니다. 올리브유. 나는 올리브유 말고 버터를 올리라고 배웠는데. 올리브유도 되죠? 상관없어? 형 올리브유로 가. 난 버터로 갈게.
올리브유를 한번 두르고 버터를 수저 해서 그리고 이거 약간 베스킨라빈스에서 볼 법한 아이스크림 수저인데? 진짜 이걸 퍼도 돼요? 그 계량 스푼이야. 아, 아니구나. 그럼 그냥 수저로 퍼야겠다. 올리브유를 두르는데 가운데로 안 퍼져. 자, 이거 버터를 하고 더 달궈줘야 돼. 이 정도? 이걸 또 달궈? 기름 좀 달궈. 아, 기름을 더 달구고. 버터 이 정도? 버터 이 정도? 아,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오케이. 아, 감이 좋아. 이거 퍼트려야지. 야, 이거 이거 왼손잡이한테 불리한 약간 그런 거네. 뭐야? 어, 멋있는데? 아, 이 위에서 해야 되구나. 이거 좀 적은데? 적지 않나? 적죠. 됐어. 오, 냄새 좋아. 됐어. 오, 튕겨나올 수 있어. 숟가락! 야! 큰일 났다! 야,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와. 요리사들이 이게. 여기 위에 양파를 얹어줍니다. 아니, 원래 숟가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양파가 적네. 사람이 숟가락. 여기 하나도 더 하나. 거기 있다. 여러분, 저희가 불안하세요? 탄다고? 어떻게 그러면? 탔는데 어떻게? 이거 빼? 이러면 안 되겠지? 아, 양파 너무 적다. 이거 되고 있어. 아니야. 아닌가? 1인분이기 때문에. 불을 줄여야 되나? 불을 줄여야 될 것 같아. 불을 로우로 줄이고. 맛있는 냄새 난다. 여기 이제 뭐예요? 야, 이것만 먹어.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넣어야 돼. 김치부터. 아. 자, 여기에다가. 김치. 야, 불을 좀 줄이래. 불이 너무 세대. 그러지 마라. 우리 요리 못해 보이잖아. 그러지 마라. 우리 요리 못해 보이잖아. 우리 형 요리 못해 보이잖아. 형 우리 요리 못해 보이잖아. 아니야, 그거 아니지.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고서는. 아, 야, 이거 좀 치워줄래? 아, 예. 요리 좀 하게. 아, 정말. 아, 소리. 이거지. 참 안 짜네. 요리하기 전에 할 게 너무 많네. 이래서 셰프들이 우리도 우리 할 게 아니라 이래서 우리들이 편을 먹고 하나를 같이 만들어야지. 아니, 이래서 셰프들이 조수를 쓰는 거야. 오. 자, 스팸은 칼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제 못하는 척 그만하고. 불 너무 약. 잠시만요, 불 좀 올릴게요. 너무 낮춘 거 아니야? 생각해 뭔가 더 음식 같은데. 잠깐 쉴게요. 잠깐 올라와. 불 좀 끄고 로우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니 형, 햄을 다 보세요? 야! 아, 잠깐만. 칼을 좀 짜. 아니 근데 양념을. 아니 잠깐만. 우리가 다 먹을 거야. 나 네 친구를 좀 써야겠어. 너 가만히 있어. 빵도 돌려야 되고. 얘를. 와, 왜 이래? 한 개 2분. 아, 오케이. 됐어. 전자레인지 어딨지? 이게 전자레인지예요? 형, 응? 내가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볶을 때 쇠수저 말고 나무를 쓰래요. 아, 그래? 뜨거워지니까. 저거 이제 또 만져봐요. 또 만져봐. 아니야. 나는 내가 잡고 볼까? 아, 내가 알고 봤더니 열에 잘 견디더라고. 여기 형. 이걸로. 아, 이런 게 있었어. 숟가락에 소리가 좋은데. 이게 전자레인지라고요? 이거 오븐인데?
오븐도 데울 수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아닌가? 같이 빵처럼 묻는 게 나? 스팸을 좀 많이 넣을까? 내가 봤는데 볶을 때 됐어 됐어 됐어. 아이 내가 더 잘하네. 이게 볶을 때 약간 기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러면은 참치캔에 기름을 넣어라 그랬어. 아니 형 탔을 거래. 형 탔대 형 거. 에이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밥 안 돌려도 된다고? 밥 안 돌려도 되지. 왜? 어차피 볶을 건데. 아 그러면 취소. 그래 취소하면 되지. 그치. 어, 뭐. 사람도 못 죽여. 어. 얼마나 데워졌다. 일단 더 줄여. 따뜻 뭐 따뜻하긴 하겠냐? 아니 뭐 1분 돌렸다는 이 그래. 친구도 뭐 가볍다는 식으로.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밥 넣었어요? 아니 김치를 볶고 국물이 나오면은 물을 볶으라던데. 김치를 볶는데 국물이 어떻게 나와? 김치 그러네. 나온대 나온대 나온대. 이게 안에가 그거잖아 양배추잖아. 양배추의 그 수분이 아 양배추 배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많았지? 배추.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지? 배추. 아 그 양자 하나 들어가지고. 착각할 수도 있어. 착각할 수도 있어. 요리하니까 사람이 정상이 아니네. 내 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너 거 쫄았네. 된다 됐다 됐다. 자 스팸을 이제 뭐지? 왜 내가 준비한 게 글로 가지? 야 엄청 적어. 형 채식 주의해야지. 써라지. 형 거 타서 연기나고 있다고 댓글에 써있대요. 무슨 소리세요. 그거 입김이에요 여러분 입김. 양파에서 나는 거래. 그래서 양파를 많이 넣어야 되네. 그럼 난 양파를 더 썰겠어. 오늘 방송 오늘 안에 안 끝나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 이거 연기 아니라 많이 탔네요. 김치를 깐 게. 형 아니야 나는 중화 요리라서 그치 빠르게 하는 거야. 형 불쇼 안 하는 게 어디야. 배고픈 자취생들이 언제 이렇게 불 약하게 해가지고 그래요. 안 형이 불쇼를 안 하는 것만으로 아 손이 생각해. 손이 미끄러서 안 까진다. 아 재료 준비를 먼저 해놨어야 했는데. 아 불 줄이고 아 김치 국물 우리 계속 손만 씻는 거 같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 이런 건가? 여기 조그만한 애가 밑으로 가야 될까? 그 꺼진 건가? 꺼놨어 이거. 몇 번 켜져 있어. 이 위에 거? 아니 이 위에 꺼져 있어. 어 냄새 괜찮은데요 형? 소리 미끄러졌어. 저 해도 돼요? 빨리 오케이. 그래서 재료 준비는 철저하게. 아 여러분 이제 제대로 된 요리를 보실 겁니다. 형 진짜 못한다. 형 진짜 못한다 근데 좀 심하나요? 이거는 형아. 엄마가 내가 뭐하네. 형이랑 이렇게 요리 대결하고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형. 엄마가 애들을 왜 주방에 안 들여보낸 줄 알아. 괜찮아요. 형 이제 이거 한번 했으니까 두 번째는 좀 더 잘할 수 있어. 당연하지. 원래 첫 걸음은 다 어려운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팬 벗고 김치국물 좀 넣을까? 김치국물이 없나? 일단 참치캔의 국물을 이거 김치 국물이 없는 건가요? 그죠? 국물들이 없나봐요. 국물이 안 나와. 고소한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난 이제 이 정도에서 난 나만의 제 고추참치 맞나?
그냥 참치 그냥 얘로 해. 아, 성원이 찾아왔다. 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아. 아, 드디어 알았다. 생각났어. 요리의 기본은 재료 준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 어디가? 이거 좀 뜯어주세요. 손이 미끄러워서 안 뜯어. 그러니까. 아, 정한이 형 남자다. 야, 여기 어딨어? 설탕. 어, 맞아. 나도 설탕 들어가는 거 봤어. 나 원래 나 내가 요리하는 거에 다 설탕 들어. 설탕이나 케찹. 그렇게도? 어? 아, 이거 딱 적당해. 딱 이거... 적당해. 알았어. 이게 다 여러 번 이렇게 맛을 봤던 사람들은 색깔만 봐도 무슨 맛인지 아니까. 밥이 좀 많은 것 같아. 아닌가? 너 거에 재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 밥이 좀 많죠. 왜 탄내 나지? 괜찮아요? 괜찮나? 밥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뺄까? 괜찮나? 어때요? 뭐야? 밥이 좀 많나? 오빠 아니야 많아 아니야 많아 뭐야 아니야 많아 뭐야 많아 아니야 아 근데 진짜 그 여러분 밥에다 설탕을 넣는 건 정말 아니지만 이렇게 볶음밥이나 이런 거 할 때 설탕을 넣으면 맛있어요. 아니면 케찹을 넣으라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케찹은 원래 오므라이스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먹으니까 보편적으로 돼 있는데. 또 다 된 거야 벌써? 빨아봐. 아 누가 이렇게 주방 더럽게 쓰냐? 야 조수 치워. 누구 말하는 거지? 안 먹어봐도 되겠어? 간 한 번. 아 이거 간 같은 거 필요 없지. 벌써 다 됐어? 아 딱 이게 봐봐 이게 내가 또 탄다! 아! 이거 안돼! 너 약간 어렸을 때 뽑기하는 거 같은데? 야 이거 버터를 더 넣어? 내가 간을 딱 보면 하면 안 돼. 아, 고추장이 있어요? 아, 고추장이 있네. 저 볶음 사거든. 지금 많이 샀거든. 조금만 고추장 넣어서 배치장. 아니야, 지금 괜찮아. 어, 냄새가 이상한데 어디서 나는 거야? 어? 어 이상한 냄새 나는데? 내 거 아까 많이 타서 그래. 내 거 아니지? 내 게 많이 타서 그래. 누가 볶음밥 쉽다고 했는데? 어? 쉬운 거야 이게. 아 완벽해. 어 형 다 됐다. 아 완벽해. 저건 어떻게 하죠? 야 이거 팔아도 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 아 진짜로? 어. 오. 진짜 먹으면 깜짝 놀라. 다들 이제 넣어놔도 이제 설탕 사러 간다. 자 이제 제가 귀족 자취생들은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자취생 여기다가 딱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주는 여기 따게? 귀족 어. 딱 따야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어? 아니 이거 먹는 사람은 무슨 죄야? 자취생들이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언제 그 설거지하고 또 이렇게 귀찮게 누가 먹는데? 누가 먹는데요? 내가 먹지. 아 어차 어차 내가 먹을 거야. 아 이제 다 보시는 이제 자취생 분들은 그렇지 그렇지 이러고 있다고 이제 물 탁 치고 이제 내가... 울어? 형 근데 우리 진짜 프로다. 네. 사실 우리 잘하는데 지금 일부러 약간 좀 다이나믹한 방송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네, 약간... 컨텐츠 쓰는 거 아니야. 프로야 형 프로. 연기를 하는 연기 형 연기자네. 원투데이야? 야. 자 이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형 내가 계란 후라이를 해봤거든. 왜? 왜? 달궈진다는 거. 이미 뜨거워 이미 뜨거. 이미 뜨거 이미 뜨거. 우리가 이미 마음 뜨겁다는데. 어 우리 어? 무시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
일단. 저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망했어요? 왜 이러냐 이거? 아니야 지금 뭐 홍빈이 형이 좀 더 평이 안 좋아. 무슨 소리? 진짜 맛보면 깜짝 놀라니까. 어 어이가 없네. 와 진짜 누룽지 소리가 난다고? 여러분 반숙후라이드 봤어요? 오 형 대단하게 잘해요? 아 장난 아니지. 우와 여기다가 또 설탕. 설탕을 왜 자꾸 넣어? 대단하게 설탕 진짜 진짜 안 먹는 사람 말도 하지 마. 와 아 답답해. 그만 조금만 넣어. 아니야 그거 적당히. 아 답답해. 진짜 계란후라이에 설탕 안 넣어본 사람들은 말하면 안 돼. 진짜 맛있어.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계란후라이에 설탕을 넣으려면은 그 설탕이 프라이팬에 안 떨어지게 해야 돼. 아 아까 탔던 것들이 뭉쳐있네. 난 어때? 조금 타게 먹는 건데 괜찮아요? 먹을만 할 것 같아요? 노란색 왜 아니고? 뒤집어야 있죠 형. 아니 이거 예쁜 계란들은 위에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익지 않아? 고 형 잘한다. 잘하는데? 아 한 번에 뒤집었어? 내가 오코노미야끼 전 좀 많이 뒤집어 봤거든. 언제? 일본에서. 아, 한 번에 봤어 한 번. 이제 여기다가 나는 새로운 걸 좀 넣어보겠어. 케찹. 기름 좀 넣어. 너무 탄다.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 아, 그래? 아니 참기름 넣으라는 줄 알고. 참기름도 누라던데? 참기름 언제 넣지? 야 형님. 야 얘 형님 얘 딤섬 같아 얘 안전하시죠? 얘 딤섬 얘 국물 나와. 됩니까? 아 여기다가 또 위에 한번 뒤집었으면 설탄을 형 어? 아 진짜 장난하는 게 아니야. 먹을 것 같다 장난 안 쳐. 아니야 올리브유 넣지 마. 나는 뭐 다 된 것 같은데. 케찹 없나요? 케찹? 나 이제 케찹만 넣으면 완벽할 것 같아. 아 진짜 여러분 정말 정말 억울한데 진짜 후라이에다가 케찹 설탕 넣어보신 분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해. 케찹 어딨어요? 정말 넣어보셔서 이거의 맛을 아신다 이런 분들은 정말 글을 써서 어떤 이게 맛인지. 이게 케찹이야? 귀엽다. 아 나 깜짝 놀랐네. 귀엽다. 정말 어떤 맛인지 모든 분들께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는데? 와 설탕 진짜 와 답답하네 정말. 이거 사는데? 형 저 불 좀 꺼주세요. 이거는 내가 아 형 어? 자 여기 들고 계세요. 네네. 케찹 좀 꺼내. 잠깐만 끝나? 내 케찹 끝났어. 아 근데 아, 몇 분이에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먹었어요. 정말 몇 년 동안 인증된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케첩을 어느 정도 넣지? 이 정도 되겠지? 케첩을 볶으면서 넣어? 그렇대. 아 정말? 이것도 신기하네. 아 나 이거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먹었다니까? 오 냄새가 약간 그럴싸해. 저는 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야, 끝났어. 벌써? 어. 원래 할 때 되게 뭔가 멋있고 약간 요생남 이미지로 가려고 했는데 자 김가루를 활용 점점 한번 찍어주세요. 활용 점점 일단 자 이게 김가루 이렇게 딱 뿌려주면 먹을만 나지? 형 뭐 아침에 약주하고 오신 거 아니야? 아 먹을만 나 먹을만 다 이렇게요? 그 천국어? 그런 데서 이렇게 파는 거. 아 진짜 먹어본 사람들 깜짝 놀란다.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완성! 내가 시식 한번 해봐야겠다. 큰일 났다. 완성했고 갖다 놓지. 여기다가 으이. 아 힘들었다. 너도 그거냐? 아 이 친구 같은 글을 쓰네. 뭔가 댓글이 막 엄청 올라가는데? 어때요 형? 뭐? 어때요? 뭐가?
맛이 아마 어떠냐고요? 아, 안 봤어. 안 봤어요, 봐. 솔직히 심사위원이 세 명이었거든요. 죄송해서 한 번만 갈바구에서 벌칙으로 한 명만 먹어요. 아, 우리 둘까지 껴가지고 한 명까지구나. 이게 조금 버터 맛이 강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나? 아, 중요한 걸 잊었어. 이게 지금 버터 맛이 조금 강해요. 여러분 어떤 맛인지 알겠죠? 뭘로 해야 되죠? 깨? 깨를 넣으라고? 아, 약간 뭐 완벽해. 뭘 넣을까요? 완벽히 벌칙이야. 참기름? 아, 참기름. 그래, 참기름 넣으면 딱 되겠다. 아, 이런 거 원래 딱 이게 셰프들이 마지막에 그릇 접시 딱 닦아가지고 보내더라고. 참기름. 참기름. 닦을 게 없네. 참기름. 여기다. 참기름 접시 이렇게 닦아가지고 보기 좋게. 참기름이 없는데. 아, 굳어가지고 안 닦인다. 참기름 어딨지? 망했다. 나 끝났어. 참기름 어딨어요? 없대? 없어 없어. 그러면은 참기름 없대요.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참기름, 고추장, 간장, 참기름 안 돼? 고추장, 된장, 김치, 김치, 고추장, 참기름, 깨. 고추장? 깨 넣어요. 깨 넣어 있어. 답답해요? 아, 그냥 어차피 망쳤어. 노노노노노노. 내 건 지금 조금 아쉬운 정도라고. 고추장. 고추장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인은 고추장이죠. 오케이! 정했어 너로. 가자 추장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이미 이미 정도. 아유, 안 보면서 요리하면 되나? 내 거 식어, 맛없어 줘. 너 때문에 다 맛없어졌네. 아, 아까 맛있었는데. 아, 정말 진짜. 아, 진짜 맛있었던 거 지금. 그럴 리가 없는데. 너 때문에 지금 식어가지고, 야, 이거 색깔 창백해진 것 봐라 저거. 아까 빨갰는데, 김치볶음밥처럼. 아, 이게 다 이렇게 딱 라이벌 할 때 시간을 딱 정해주고 붙었어야 되는데, 요리 배틀은. 아, 상대가 안 되네. 아이, 정리나 해야겠다. 진짜, 난 진짜 웃기고 봤어. 둘 다 제발 그냥 주방에 넣지 말아요, 좀 젤리피쉬 이러면서. 무슨 소리야? 아, 진짜 맛봐야 된다니까. 답답하네. 아, 볶을 때 넣으라고? 그럼 얘를 또 볶아? 여러분, 사이다 이거 대접해 먹어야지. 사이다 맛이 나요. 얘를 또 볶을 순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 내게 딱 그런 맛이거든, 내 밥이. 내 밥이 이 그릇과 잘 어울려. 여기에 김치를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딱 잘 어울려, 딱. 고마워, 너. 빨리 나와. 고마워해, 네 거 이제 끝났어. 너가 요리하지 않냐? 아니, 야. 아니 VM을 같이 하자 그래놓고. 아니 뭐 둘이 아 오프레코 차하자 뭐, 둘이 놀러 가자. 아, 뭐 할까? 그 김가루를 넣는데 좀 짭조름해지겠네. 그래 내가 넣었잖아. 넣어도 안 되더라고. 왜 아무도 김은 왜 아니야? 넣었는데 안 된다니까 내가 넣었다. 그러니까. 야 뭐든지 김이랑 먹으면 맛있어. 맞아. 근데 흰밥과 김이랑 먹어도 맛있는데.
됐어, 나 완성. 나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도 돼. 어? 늦었어, 늦었어. 아, 너무 많이 늦었어. 시간이 아, 너무 많이 됐어. 됐어, 됐어. 완성 됐어. 아, 근데 내 앞치마가 약간 원피스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흰 옷이라서 앞치마를 저렇게 혁이처럼 앞에만 이렇게 밑에만 두르는 셰프 앞치마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흰 옷이라서 묻을까봐 옆에 그 어머님께 빌렸습니다. 여자형이라 좀 작네요. 아니, 아니 시집가면 되냐? 그 와중에 하트 100만이래요. 어? 하트 100만. 이런 걸 왜? 무슨 동정표입니까 여러분? 동정하지 마세요. 아 정말 맛있어요. 아 정말 다 맛보고 놀랄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오케이, 딱 오케이 오케이 딱 해서 아 내 거 딱 식어가지고 이제 색깔 변했네. 일단 우리 딱 이걸 판정해 주실 배심원분을 앉히시다. 자 우리 매니저님 딱 앉아서 벌칙을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입 주자. 평소에 뭘 잘못했고 뭘 뭐가 문제였는지 생각하면서. 근데 이게 그게 있어. 처음 먹는 그 음식의 맛이 중요해. 어?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두 번째 먹는 게 좀 약간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럼 형 두 번째. 내 걸 나중에. 아 어, 오케이. 내 건 소스가 딱. 그치 그치 흘리면 안 되지. 아 그 남기면 안 돼 음식은. 아 봤어요? 죄송해요. 아 근데 아니, 진짜 그 정도 아니잖아. 여러분 리액션을 그렇게 하지 마요 또. 그치 이게 먹고 나서 이제 시식 소감이나 약간 먹고 나서의 느낌. 약간 내 거 먹자마자 딱 느낌이 있어. 아 설탕을 넣었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자 여기. 아, 뭐야 시식. 야 뭐 맛이나? 자기가 퍼서 먹게. 너가 먹게? 햄을 좀 많이 얹어주려고. 햄 맛이라도 나게. 자 드셔보세요. 약간 너 철판볶음밥 느낌 난다. 편견을 갖지 말고 어. 진짜 편견을 갖지 말고 사람이 이게 색안경이 진짜 중요한 게 맛있다 맛있다 생각하면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다라고 생각해놓으면 이게 맛있는 것도 맛없게 느껴진단 말이죠. 자 여기 한 사람 하세요. 한 사람. 아니야 좀 더 씹어. 한 사람 하시고 아직 맛을 못 느꼈단 말이야. 이게 맛이 하시고. 조금 뒤에 와. 충격이 뒤에 오는 것 같아. 나도 먹어봐. 거기 설탕 넣었어요? 넣고? 네. 아니? 안 넣죠? 왜 달지? 자 이제 맛 평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내가 꼭 맛이 왜 이러지? 아 내가 그 처음에 미각이 좋다 했잖아. 네. 내가 맛을 보면서 안 했어 요리를. 그쵸 안 했죠. 어, 미스테이크가 있었어. 다음엔 더더욱 발전한. 그치 항상 사람은 발전하지. 폭포요 폭포.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말해줄게. 볶음밥인데 밥이 한 아니 이게 아까 빨갰는데 얘가 이 하면서 식어서 증발했어 소스가. 아니, 소스가 증발했다니까? 많이 퍼. 내가 팁 줄게. 많이 퍼. 이게 달아서 밥을 많이 먹어야 돼. 어 우리 이게 이제 댓글에 우리 꼬매가 지금 벌칙을 받는 거야. 아니 형 계란도 먹어요. 계란도 이게 위에 딱 퍼가지고 형 지금 꼬매가 벌칙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말씀 이 맛있는 거를 아니 이분 중에 몇 분 이런 거 불러다가 나중에 어. 추천해가지고 어. 드시게 해드리자. 뭐 잘못했냐? 잘못한 글 나쁘게 했었어? 하여튼 안 누르면 초대합니다. 맛있지? 생각보다 맛있지? 나쁘지 않아. 표정이 너 꼬매보다 나쁘지 않아. 이거 그거 아니야? 맛있다니까 이거 방송 그러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계란 버프 받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계란 빼고 먹어봐. 계란도 설탕 넣었어. 계란 버프 빼고. 맛있다니까? 맛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어떤 게 나? 그것만 해주면 배틀이잖아? 손가락으로 집어줘요. 배틀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아니 배틀이니까. 그러면은 좀 긴장감 있게 뽑자. 어떻게? 어떻게 뽑지? 그러면은 아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결과는 우리 모르는 걸로 하자. 왜? 우리 둘이 뒤돌아 있고 꼬매가 뒤에서 딱 지목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 한 숟갈 더 먹어요. 어, 나쁘지 않다. 그거 좋다. 오. 아 맛있어 내 거. 아! 어.
지적이지 마. 맛있다니까. 잘 생각하면 설탕의 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치? 한 번만 더 먹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잠깐 내가 주는 거 먹어. 햄이 너무 많잖아. 아 햄이야. 햄 안 되지. 버터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꼬매가 버터를. 아, 그래. 아 뭐야 취저 있어 취저? 아까부터. 어? 이게 나. 아! 내가 네거 먹어볼래. 꼬매가 버터 누라베요. 기름 먹는 기분. 아, 너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아니 내 버터를 많이 넣는 기름. 내 꽤 잘 된 게 아니구나. 이거 못한다. 괜찮지? 괜찮다. 그치? 아우. 내 거야 내놔. 나 근데 진짜 괜찮은데? 괜찮다니까? 응. 밥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볶을 때 약간 재료로 넣는 건 괜찮고. 아 정말 왜 안 믿지? 자 근데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자 이제 보셨다시피 저희가 약간 좀 레시피 방법을 조금 약간 상반되게 여기는 이제 처음에 버터를 넣고 여기는 약간 이제 올리브유를 넣고 시작하고 여기는 설탕을 넣고 저는 케첩을 넣습니다. 자 이게 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리하느라 바빠서 못 봤는데 댓글을 좀 봐보자. 오케이. 아 혁이 보단이 아니라 요리가 괜찮다니까? 와 이거! 근데 진짜 나보다 이거 맛있는데? 맛있다니까 이거 진짜. 근데 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먹었다고 이렇게. 혁이 거 먹다가 먹어서 그런 거래. 우리 보고 그냥 너네 게임이나 하래. 아 게임이나 하러 갈까? 우리가 물론 게임을 좀 잘하긴 하지만 다른 것도 잘한단 말이죠. 아니 우리 괜찮다니까 진짜. 와 정말. 와 꿈에 산재 되냐는데. 아 속 아파. 아 맞다 형 오늘 또 대표님 생신인데 우리가 이거를 포장해가지고. 오늘 며칠이야? 3월 6일. 아 6일이야 벌써? 대표님 생일 기념으로 우리가 이 볶음밥을 이렇게 해서 드리면 좀 의미있지 않을까? 우리 파트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파트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오늘 진짜 정말로 계란 후라이에다가 설탕을 그 설탕이 바닥에 흘리면 안 돼요. 그러면 프라이팬에서 타. 설탕을 안 떨어지게 계란 후라이 위에다 뿌리고 뒤집어서 그 위에다 한 숟가락 뿌리면은 진짜 맛있어요. 케첩도 안 써도 되고. 대표님 극한의 직업이래. 점점점. 좋아요. 좋아요. 대표님한테 보내는 거 좋대. 네, 야 랩 어딨냐? 우리 그런 센스 있게 그 비닐 장갑 랩에다가 이걸 딱 싸드리면은 아 애들이 좀 오늘 특별하구나 스페셜하구나. 음식을 이렇게 보자. 내가 아까 뭐라 자취생. 자취생이니까 랩이 어딨어 했을 때 아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다 떨어졌어. 근데 그때 딱 보관할 수 있게. 근데 내가 해봤거든. 믹스 4인조라는데? 우리는 요리사 하면 되겠다. 아 이렇게 이겼네 내가. 인정합니다. 아 요리로 역시 이 미각을 따라올 수 없다니까. 제가 아 오늘 느끼고는 이제 그럼 요리 말고 약간 다른 테마로 그래. 뭐 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들에게 또 새로운 걸 좀 도전해 봐야겠어요. 괜찮은데? 손이 왜 더 떨리지? How was your day, 오빠? 저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아침에. 내가 벌써 3학년이더라고. 내 처음 입학할 때 형이 3학년이었는데. 그러네. 그래도 쿡방은 하지 말자. 아 왜? 맛있다니까? 태국 오빠 불러요. 여러분 레오 형 요리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레오 형 몇만이에요 몇만. 아 정말. 뭐 알아요? 싸운 걸 것 같은데? 방금 되게 슬픈 댓글 봤어. 뭐? 호기가 요즘 살 빠진 것 같은데 요리를 못해서 그런가? 여기 잘한다니까. 좀 더 먹어봐. 네? 내 거 먹죠 있잖아. 아니 근데 계란 후라이 진짜 맛있어.
밥에다가 설탕 좀 아니었어. 아니 나쁘지 않아. 근데 소스를 좀 더 바꿨어야 됐어. 오늘 진짜 계란으로 해보라니까. 근데 엄마 옆에서 하지 마. 혼나. 이게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설탕을 떨어뜨리면 후라이팬이 타요. 그래서 나처럼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안 돼. 진짜 이상한 사람 같다. 그러게 막 약 파는 것 같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김치볶음밥 만들기 빅스베 배틀을 했는데 홍빈 형의 승리로. 근데 물론 요리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렇지. 아 그냥 맛있다니까? 네. 아 근데 혹시나 제 걸 더 맛있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맛있대. 이거 먹어봤어요? 이게 맛있다고? 아예. 아 그래. 신기하네. 기름을 좋아하시나 봐. 그런가 보다. 그 고기 구우면은 옆에다 컵에다 이렇게 기름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드세요? 그런 맛인데.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하고 인사를 드릴까요? 그럽시다. 이제 아 여러분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진짜 맛있어요. 아 요리를 안 해봐서 그렇지 그 과정이 안 좋았던 거지. 제 미각은 정말 좋아요. 맛있게 요리를 정말 잘했고 뭐 처음 했던 요리라서 실패한 거지. 너가 네. 그때 어? 짜파구리 그걸로 어? 레오 형 했잖아. 정리했잖아. 명성을 날렸어. 어. 면 요리에서는 레오 형이 혁이한테 안 되는 거 보면은 레오 형이 면 요리밖에 못하는데 없어 어, 볼 거 없어. 자 이제 정리합시다. 네. 네. 자 다음에도 쿠팡 할 거예요. 아 진짜? 오늘 요리했더니 소질이 있더라고. 아,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막 뱉으면 안 돼. 아 진짜? 소질이 되는 건가요? 아 내가 현지 적응을 못했네. 뭔가 할 거다라고만. 아 네. 아 근데 내가 요리를 해봤더니 잘해. 곧잘해. 아 홍빈이 형 당분간 이상한 거에 꽂히겠네. 요리책 사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할 때마다 요리 레시피를 이렇게 찢는 엄청난 박력을 보여줄까?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벌써 또 3월 새학기 신학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은 학생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또 아주 따사로운 아 따사롭진 않구나 아직 쌀쌀하죠. 네, 아주 새로운 뭔가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뭐 요즘 보내고 계실 텐데 다들 건강하게 그리고 또 감기 조심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학기 시작했으니까 아프지 말고 신입생분들도 이제 열심히 학교 다니고 네. 모두 사이좋게 잘 지내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빅스의 혁! 홍빈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아, 요리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아, 나 요리 안 되겠다.